안녕하세요. 딸셋 엄빠TV의 딸셋 아빠입니다. 오늘 자전거를 타다가요, 뒷바퀴가 펑크가 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제가 이제 3월 18일부터 자전거를 쭉 타는데, 체중을 줄이느라고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뭐 30, 40km 정도 탔던 것 같아요. 열심히 탈 때. 네, 50km 넘게 타던 때도 몇번 있었고, 그러니까 최소한 20km 이상은 무조건 탔었는데요. 네, 타이어가, 네,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새 덤빠TV.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드론 제법 날릴 줄 아는 딸셋 아빠입니다. 네, 다행히 큰 사고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타이어를 새 타이어를 준비를 했고요.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이 타이어는 그 다혼 좀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 순정 타이어예요. 근데 이게 뭐 이걸 살 수는 없겠 살수 있나? 네. 당근에서 한 쌍을 10,000원에 득템을 했습니다. 한 열흘 전쯤에. 네, 이게 예상을 한건 아니고요. 타이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연히 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초보긴 하지만 자전거를 타다 보면 본인이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할줄 알아야 편리하거든요. 재정적인 문제를 절감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난감하거든요. 저도 오늘 이 지하철 전철역 근처가 아니었으면 많이 난감할 뻔했어요. 예. 바로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돼서 미니벨로라. 예. 집까지 오는데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쵸. 이 자전거, 이제 타이어 교체하는데, 지금 저게, 펑크 나서, 이게 주저앉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튜브도 일단 갈아야 되고요. 예. 타이어도. 그래서 준비물은, 타이어 교체할 때 쓰는 레버, 뭐 주걱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세 쌍에 하나인데 이거 사놓으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네, 두개 정도 있어야 좋거든요. 그리고 펌프가 있어야죠. 바람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제 거는 프레스타 방식이라서 요걸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아답터가 있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뒷바퀴부터 작업을 하는데, 가방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QR 보이시죠? 제 자전거는 다행히 이게 나사 방식이 아니어서 편한데요. QR이라는 게 Quick Release. 그래서 예, 쉽게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빨리 풀린다. 잃어버리지 않게 잘 껴놓고. 반대편에서 잡아봤는데요. 일단 등받이를 좀 들어주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에서 세 번째쯤 있는데요. 요 정도면 괜찮아요. 되도록이면 예, 아랫단에다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눕힐게요. 그리고 그냥 툭 빼면 돼요.
근데 빼는 건 쉽죠, 뭐. 이렇게 빼고 앞바퀴도 퀵 릴리즈를 들어주고요.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예. 느슨하게 해준 다음에 반대 나사를 돌려가지고. 근데 이건 안 빼도 사실은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빠져요. 네. 자, 문제가 된 뒷바퀴부터 교체를 할 겁니다. 마개와 고정 나사를 풀어주고, 잘 보세요. 타이어 주걱은요, 두 개가 있는 게 좋아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걸로 차례대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렇게 안에다 넣고 돌려주면 예 이렇게 됩니다. 쉽게. 타이어를 튜브죠. 타이어를 불립니다. 튜브를 빼줍니다. 다음, 타이어.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속살이 보일 정도로 달렸으니까요.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이것도 좋은 공부가 될 텐데요. 요거는 로드형이라서 타이어가 진짜 얄쌍하고요. 잘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안전성은 좀 떨어져요. 타이어가 얄쌍하다 보니까 비 오고 그랬을 때는 노면이 미끄러우면 이게 지면하고 닿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다 보니까 미끄러지기 좀 쉽고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가는 거는, 달리는 거는 잘 달립니다. 다 장단점이 있죠. 자, 요게 이제 다운 순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타이어에 대한 그 규격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고르시면 돼요. 네. 이게 좀그 여유가 있어서 작업하기는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거는 빡빡해가지고 일단 한쪽 면을 림에 걸쳐 주겠습니다. 벌써 걸쳐졌네요. 그리고 자, 이제 튜브도 넣어줘야죠. 튜브는 바람을 살짝 넣어주는 것이 요 모양에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새 타이어지만 그 안쪽에 문제가 없는지 바닥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이 빠지지 않게 일단 잠가주고요. 어느 정도 형체를 갖춘 상태에서
완전 고정은 아니고요. 살짝 해줬습니다. 돌아가면서 타이어를 넣어주겠습니다. 타이어는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예. 마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넣을 때그 조심하셔야 되는 게 튜브가 이 림하고 그 타이어 사이에 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바람 들때 터지거든요. 어느 정도 하고 마지막에 이건 굳이 주걱을 안 써도 되네요. 네. 타이어가 넉넉해서.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마사지 해준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이게 해야죠.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서 흔들어줘서 마사지를 해줘서 타이어가 안쪽에 꼈는지 안 꼈는지 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예, 교체 잘 해놓고 타이어가 림하고 예, 튜브 사이에 껴가지고 저 바람부터가 터지면 대량 난감이겠죠? 이렇게. 돌려서 다 해줬고요. 자, 그러면 뒤로 꽂고 앉아서 누르니까 네. 바람이 어느 정도 단단해졌습니다. 자, 일단 다시 조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다시 네. 잠가주고 일단 네, 뒷바퀴 완성했습니다. 네. 뿌듯하네요. DIY 타이어 교체. 자, 이제 앞바퀴를 해볼 텐데요. 바람 마개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네. 프레스타 방식. 돌려서 바람을 다 빼줘야 됩니다. 네, 교체할 거니까요. 이제 빠지기 좋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걱 하나로 네. 네.
일단 네. 자 이렇게 걸어놓고요. 그다음 네. 두 번째 이게요 되게 타이트해요. 자 마찬가지 요령으로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분리해 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 타이어, 이 튜브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타이어도 예, 앞바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뒷바퀴가 상대적으로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뒤에 짐도 많이 싣고 다녔고 장 보느라고 그래서 뒷바퀴에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뒤에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타이어 한쪽을 네, 리메드 걸쳐줘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모양이 잡힐 정도로만 예, 바람을 넣어주시고요. 잠궈서 살짝 잠가서 타이어를 네, 넣기 좋게 그래서 돌려가면서 타이어를 네, 튜브를 림과 네, 타이어 사이 그 안쪽으로 네, 넣어줍니다. 자리를 잡도록 네, 흔들어 줬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양쪽 이렇게 돌려가면서 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은 림과 타이어 사이에 튜브가 끼면 안 된다. 네. 잘 안 들어갈 때는요, 뒤에서 또 눌러가지고 이렇게 네. 눌러서 가면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네. 거의 됐는데, 예. 네. 예, 네. 되네요. 손으로.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네.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서 타이어가, 튜브가 자리를 잘 잡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림과
타이어 사이에 튜브가 끼지 않도록. 바람을 넣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초보가 촬영까지 하려니까 힘드네요.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혀서요. 장착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앞바퀴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바람을 좀 빼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브레이크에 걸려서 안 들어가거든요. 바람이 빵빵하면. 자, 먼저 여기 바퀴를 넣고요. 여기에 QR 요 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끼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예, 어느 정도 잠겼다 싶으면, 예, 너무 세게 잠기네. 자, 한 바퀴 덜 풀어주고, 자, 한 바퀴 더 풀어주고, 예. 예. 그러면, 앞바퀴가 장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뒷바퀴를 장착해 볼게요. 뒷바퀴는 사람들이 대부분 힘들어 하시는데요. 자,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톱니 요 구동계에서, 예, 저는 그냥 보통 두 바퀴 두 번째에다가 하는데요. 자, 걸어줍니다. 자, 걸어주고. 자, 이것도 바람을 뺐어요. 그래야지, 예, 여기 들어가거든요. 자, 넣어주고요. 그러면, 자, 여기를.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걸리는데, 잠깐만요. 자, 네. 자, 요렇게, 안으로 쏙 걸려 들어옵니다. 네, 보셨죠? 자, 앞에 체인이 빠지는 사고가 있어서 좀 그랬는데, 일단 체인을 그 기어 톱니바퀴에 걸고 타이어에 걸리지 않게, 네, 타이어 바람 뺀 상태에서 끼워주고 싹 밀면요, 그 위치로 가게 돼 있어요. 요렇게 여기로 찾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몇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진짜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예, 네. 짐바지도 위치를 맞춰줘야죠. 그래서 요거, 네.
네. 아, 아이들. 어떻게 보셨나요? 자전거, 타이어, 튜브 교체하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중간에 뜻대로 안 돼서 당황도 하기도 했지만 뿌듯하네요. 솔직히 자전거를 3월 18일부터 탔는데요. 이렇게 양쪽 타이어를 교체하고 튜브도 교체하고 뭐 이런 거는 처음입니다. 물론 자가 수리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솔직히 뒷바퀴 이거 저 구동계 때문에 기어하고 체인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끼웠다 뺐다 이거 참 연습 많이 했거든요. 지금이야 요령이 생겼지만. 그리고 타이어를 이렇게 할 때 처음에 그 뭐 국민가게 다이소에 가면 파는 거 이거 2,000원짜리 이거에 별로인데 이게 부러졌어요. 네. 이런 거 말고 그 이게 되게 좋아요. 네. 뭐 원래는 이제 세 개가 한 쌍인데 네, 이게 뭐 두 개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뭐 이거 저 협찬 받은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거 그리고 자전거는요, 그 원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제가 한 것처럼 연습을 하셔서 자가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끝난 줄 알았죠? 보너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